개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황금돼지 해랍니다. 아마 이 황금돼지가 복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아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합격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프린트를 두 가지를 내드렸는데 하나는 11월 달에 지난번에 내드렸던 자료인데 개정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내드렸고 2018년 12월 31일부로 마지막 날또 이게 확인 설명서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식도 내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교과서 359페이지와 362페이지에 꽂아 놓으시면 그때 강의할 때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와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게 뭐냐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 제도는 주택법에서 빠졌기 때문에 서식에서 빼고, 예,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인 지부와 임대료 정액 제한 이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 임대주택은 이제 임대기간이 8년, 단기 임대는 4년, 장기 임대는 8년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어쨌든, 359페이지, 362페이지에 꽂아 놓으시고 다시 그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달에 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한 5분 정도 말씀드리고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시험 시기는 알아야 되겠죠. 시험 시기. 시험 시기는 이제 2019년 올해가 되겠죠. 시험 시기는 2019년 10월 26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물론 뭐 시험 보는 날짜 이런 거 시험에 당연히 안 나옵니다. 지금 계략적으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시험은 10월 26일 날 시험을 보고 원서 접수는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열흘 동안 원서 접수합니다. 이미 원서 접수하는 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정력을 이 시험 보는 날 쏟아부을 수 있도록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공부를 오버페이스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5월 정도 되면 거의 시험 봐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6개월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죠. 그 정상이 계속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정상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실력이 최고조에 이르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관리를 못해가지고 첫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1등 한 분들이 의외로 불합격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인원을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30회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시험이 1회 때부터 29회까지 이미 30번이나 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때 합격 인원이 약 6만 명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2회부터 9회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시험 봤는데 2년에 3천 명 정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10회 시험부터 약 15,000명 정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 뭐 15,000명 이상 해마다 선발을 했습니다. 29회 시험에서 16,800명, 약 17,000명 정도, 그 다음에 28, 27회 때 23,000명 정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2만 명 정도, 작년에 합격 인원은 예, 17,000명 정도 됩니다. 약 17,000명, 16,800명, 17,000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가 면제되고 올해 2차만 보는 분이 22,000명이 있습니다. 22,000명. 그러면
그러면 2차만 보는 분 중에서도 통계를 보면 약 절반은 불합격 갑니다. 작년에도 2차만 봤던 분들이 40%가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도 최소한 한 과목은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나이, 국적, 학력 이런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응시 못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하면 무효 처분을 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공부는 옛날에는 거의 6개월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공부를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한 10개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 페이스 관리를 잘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가 있는데 법령 부분이 약 70% 출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령이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약 70%, 28문제 정도 출제되고 실무에서 12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거의 법령에서 많이 출제됐습니다. 실무 비중이 실무에서 한 5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많이 출제되면 그만큼 문제는 쉽다고 봐야 됩니다. 실무는 어렵죠. 실무는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올해부터 실무에 추가되는 게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올해 작년에 없다가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과목이 앞에 부분이 어렵고 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칙도 2페이지가 총칙인데 메뉴에 보면 총칙 출제 경량 수험 대책을 보면 총칙에서는 시험에 두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두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에서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목적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2페이지에 있는 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과 연역, 연역이라는 건 역사죠. 역사.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30번 시험을 봐가지고 딱 한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제가 29회인데 30번 본 이유는 15회 때 어려워가지고 추가 시험을 한번 실시했죠. 그래서 30번이나 시험을 봤는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도 안 나온 것들은 무시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왜냐하면 60점만 받으면 합격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을 60점 받아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래도 100점을 받을 수는 없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과목, 안 나온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즉 이 연역은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30번 시험 봐가지고 각회라는 게 드라마 보니까 각회라고 나오더라고요. 각회.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게 각회. 사극 같은 거 보니까 각회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옛날에 우리 개업공개사를 각회라고 불렀습니다. 최초로 부동산 전문직업인을 각회라고 불렀는데 이게 딱 8회 시험에 한 번 출제됐습니다. 1995년도. 1995년도면 지금 한 25년 전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요. 역사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재정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에 보면 양가로 4번에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법의 모태입니다. 처음에 중개업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날짜 시험에 안 나옵니다. 1983년 12월 30일 제정되어서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뭐 이 날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그냥 계략적으로 지금 역사만 그냥 흐름만 보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복덕방 자격증 없이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고 나서 자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근데 자격제도가 도입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옛날에는 과태료였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는 물론 개정됐습니다. 벌칙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신고제였는데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제였는데 허가제로 바뀌었다.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0회 시험에 1999년 4월 달에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게 허가제가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1999년 7월 1일부터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실 개업을 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허가 내줍니까? 물으니까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한 명 폐업하면 허가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허가 총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개업공개사 숫자가 얼마였냐면 4만 명이었습니다. 제가 개업하려고 할 때. 지금 11만 명입니다. 약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숫자가. 그래서 허가라는 것은 뭐 공법에도 허가가 나오고 다 다른 법에도 나올 수 있는데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에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허가 관청에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 하고요. 신고는 적법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제에서 허가제, 지금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신고제잖아요. 그래서 신고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음식점 폐업하고 개업하는 거 자유죠. 근데 뭐 지금 뭐 사립 유치원 같은 거, 유치원 이런 거는 약간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등록제입니다. 신고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제였는데 이때 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세 가지가 큰 옛날하고 달라진 게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허가제로 바뀌었고 벌칙이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다가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네요. 그전에는 허가제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등록제는 지금이 중요하죠. 항상 우리 역사를 배울 때도 고조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현대사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는 허가제와 다른 점은 무조건 등록해줘야 됩니다. 등록 요건 맞으면. 근데 신고제와 또 허가제가 다른 점은 신고는 그냥 아무 요건이 없는데 그냥 중개사무소만 갖추면 되는데 등록제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전문 자격. 그래서 등록 요건이 신고 요건보다는 까다롭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 허가제였다가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만 해당되지 아니하면. 자, 이게 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양가로 4번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됐다가 양가로 5번에 보면 2006년 1월 3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법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이 변경됐습니다. 그 바꾼 이유는 중개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업자라는 말 부정적 어감 있죠?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공인,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해준다는 뜻이죠.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법 이름에. 근데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 이름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제명, 법 이름을 바꿨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그러다가 이제 2번에 보면 4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014년 7월 29일부로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됐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법, 법무사법 다 전문 자격사들은 그 이름이 법 이름이 간단합니다. 법 이름이 길면 공신력이 또 실추되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물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그건 뒤에 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된 배경입니다. 처음에 옛날에는 소개영업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는 소개영업법이었는데 우리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그때 부동산까지 돈 번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1980년대에 83년도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처음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이런 부분이. 자, 그러면 5페이지 이제 법 1조. 우리 법이 51개 조문이 있는데요. 1조 목적입니다. 아마 뭐 공법도 예를 들면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자, 첫 번째 목적은 시험에 9번 출제됐습니다. 9번이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0번 시험 봐가지고 9번 봤다는 것은 3년, 4년에 한 번 나온다고 해마다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고요. 그 해마다 출제되는 것은 이 총칙에서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중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이런 거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을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경제 이바지. 국민 경제 이바지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국민 재산권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목적이 거의 다 공공복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법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딱 이거는 암기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프린트 오늘 내드린 프린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번에도 목적을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뭐 몇 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목적까지 했고요.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 시험에 이런 식으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이거 풀어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OX 문제를 1, 2월은 OX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도 OX 문제 내드렸는데 1, 2월 한 번 더 OX 문제를 내드리고 이제 3, 4월부터는 오지선 다형 문제를 매주 내드리겠습니다. 5, 6월도 오지선 다형 단원별로 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1, 2월부터 3, 4월 계속 두 달마다 한 번씩 합니다. 3, 4월, 5, 6월까지 이론 강의를 합니다. 이론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론을 지금 뭐 11월 달부터 들은 분들은 네 바퀴 돌게 되겠죠. 그럼 공부 안 해도 2차 과목은 거의 감이 잡힙니다. 한 네 번 들으면.
그 다음에 7, 8월은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합니다.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9, 10월은 9월은 이제 모의고사 보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은 이제 하루 만에 이론 전부 다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백선 문제도 하루 만에 정리하고 10월 달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10월 달에 시험 봐야 되는데 5월 달에 시험 볼 것처럼 목숨 걸고 했다가 빨리 보기에 지쳐가지고 그러면 5월 달에 모의고사를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 안 나오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멀리 갑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됩니다. 빨리 가면 지쳐 쓰러집니다. 자, 그래서 목적 6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 보면 목적의 명문으로 규정된 명문이라는 말이 뭡니까? 명문. 명문이라는 말이 딱 직접적으로 이런 명자 글자로 딱 적혀져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답이 지금 2번인데 부동산 중개물을 적절히 규율한다 또는 뭐 국민재산권을 보호한다 이런 말은 다 좋은 말이죠. 간접적인 목적은 될 수 있어요. 직접 명문 규정이 없는 그냥 해석상 목적은 될 수 있죠. 해석상 목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직접 규정된 목적은. 그래서 답이 2번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월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앞에 어려운 부분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전부 오류를 범하는 게 앞에만 열심히 하다가 몇 페이지 못 나가보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목적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시험에는 법적 성질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전 배경지식입니다. 중간법,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 7페이지 특별법, 국내법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중간법. 중간법이라 중간에 있다고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이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법만 되어 있다면 거의 절반은 공부한 겁니다. 여섯 과목 중에서 민법 공부 분량이 약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요. 2차 과목은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1차 과목은 오히려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복잡하잖아요. 자, 근데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는데 개인과 국가 등 또는 지자체, 국가와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규제법이죠. 법을 전혀 배우지 않았을 때는 내 땅이면 내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00층을 짓던 뭐 용적률 금필 무시하고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개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공법이죠. 공법은 그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뭐 용적률이 얼마다, 금폐율이 얼마다, 건물 다 지으면 안 된다, 몇 층까지 밖에 못 짓는다, 무슨 지역에서는 무슨 건물 못 짓는다 이런 게 다 나오죠. 옛날에 우리 민법에서는 뭐 자기 그냥 완전 자유를 인정했었습니다. 근대사회에서는 개인 땅에 개인 마음대로 허용했지만 지금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공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 공적인 관계는 법조문에 거의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느 지역에는 용적률, 금폐율이 몇 퍼센트다 다 법에 있잖아요. 그 판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법대로 법에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사생활은 법에 다 정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또는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법. 그 다음에 사회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거의 대부분은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2차 과목은 대체로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예. 우리 세법 이런 것도 공법이죠. 세금 내야 된다. 이거 딱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거의 다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그게 뭐냐면 중개계약입니다.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우리 집좀 팔아주세요. 개업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우리 집좀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또는 중개 의뢰 계약. 중개 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민법에서 민법이잖아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집은 못 팔아주겠으니까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계약이니까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적 요소입니다. 이거 빼고는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소 옮기면 뭐내 마음대로 내 사무소 옮기는데 네가 왜 이렇게 할수 없어요.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받습니다. 그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사무소 옮기는 것도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신고 안 하고 폐업하면 처벌받습니다. 과태료 받습니다.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뭐 유치원도 폐업하려면 뭐 허가 받아야 되는가 뭘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부모도 학부모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왜냐면 이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대부분은 공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개 계약이 사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6페이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시험에는 목적 하나만 거의 한 3년에 한번 출제됩니다. 자, 일반법,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7페이지 메뉴에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일반법,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구분의 실익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인이 사고 치면 군 헌병대에서 잡아가죠?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군형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파 규정에 의하면 미군들은 우리나라 경찰서에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군 헌병대에서 잡아가요. 만약에 미군이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고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서도 민법에 임대차가 있고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죠? 그럼 주택인 경우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개념입니다.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고요. 그럼 민법보다 특별법이라면 민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법에는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받으면 법률행위 해도 됩니다. 계약해도 됩니다. 즉 24시간 편의점 알바는 해도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그러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왜냐하면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민법에서는 예를 들면 쌍방대리가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근데 쌍방대리 자기계약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안 됩니다. 쌍방대리. 왜냐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국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무자격자가 뭐 중국에 가서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 자격증, 우리나라 자격증 따가지고 외국 가서 해도 됩니까? 묻던데 우리나라 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어요. 물론 앞으로 뭐 FTA 이런 게 체결돼가지고 자격증 사령호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자격증 가지고 미국 가서 개업 못하고요. 반대로 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개업 못하죠. 예, 국내법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외국 가서 하는 거는 외국은 뭐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자격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 법률을 적용한다고요.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의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법을 보면 헌법이 있고요. 법규모를 보면 그 밑에 헌법 밑에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 대통령 명령입니다. 이걸 시행령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사전 공부하는데 앞으로 뭐 시행령 보세요 하면 그게 뭔지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것도 언제 듣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법규범 순서입니다. 따라서 상위규범에 위반된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법률에 위반된 시행령, 시행규칙 무효입니다. 이 두 개를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규명령이라고 부르고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요. 법규명령. 이 법규명령하고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 이런 말을 하죠. 법령이라고 하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치법규. 그래서 지자체 의회에서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것을 조례라고 하죠. 그래서 조례 내용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와 대전광역시 조례가 다를 수 있죠. 그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를 다 시험에 낼 수는 없잖아요. 지역별로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한다. 여기까지 시군구 조례가 아니라 시도 조례를 정한다.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률이 51개 조문,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입니다. 다 합해봐야 118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을 40문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문제면 오지선 다형으로 내면 지문이 200개 지문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령이 다 합해봐야 118개 조문밖에 안 되니까 법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 조문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퍼를 다운받으세요. 법제처라고 치면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 이 어퍼를 다운받으시고 이제 컴퓨터 있으면 그냥 뭐 데스크탑 PC 있으면 컴퓨터에서 그냥 법제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제가 지금 2018년 12월 31일 날 바뀐 것도 오늘 프린트를 내드렸잖아요. 금방 알고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지금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메일로 옵니다. 바뀐 게법 바뀐 게 언제 바뀐지. 그러니까 저도 메일은 거의 열어보니까 매일 그 옛날에는 제가 1999년부터 20년 동안 지금 강의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시중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전을 팔았어요. 아예 공인중개사법은 다 알아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법전을 팔았는데 지금은 법전 시중에 파는 데가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어플에 보면 판례 법조문 다할수 있어요. 그 직접 조회를 자꾸 해보시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령, 시행령은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법에서는 보면 뭐 공법이나 등기법이나 이런 거는 등기법 시행규칙은 법무사 시험에 나와요.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지적측량기사 시험에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 세부적인 부분이 이제 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법률은 포괄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숫자 같은 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는 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법에는 숫자 같은 건잘안 나오죠. 며칠 안에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이런 것들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집값이 자꾸 올라가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또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법률은 한번 이게 개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국회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페이지 제3절 용어정의 앞에까지는 이제 사전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요 앞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목적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목적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 1번에도 있죠. 공인중개사의 그 프린트는 지금 암기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수업하면서 찾아서 밑줄만 지놓으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다 알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거 하나만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번 시간 공부한 것은 이 목적 한 번, 하나만 3, 4년에 한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 제3절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데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별표 3개를 하시고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쉬었다가 하는데 용어의 정의가 뭐냐 이것만 먼저 보면요. 영어로는 이거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공법에도 다 용어 정의가 있죠. 세법에도 용어 정의가 있고요. 용어 정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2차 과목은 용어 정의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공법에서도 기반 시설이 뭐다, 건축물이 뭐다, 뭐 이런 거 도로가 뭐다 이런 게다 나와 있죠. 예를 들면 건축법에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가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법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용어정의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또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도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건축법에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한 2m를 넘어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불나면. 그 제가 어릴 때 서울에 누나가 살던 저 어디 영등포 구로구 지금은 구로구죠. 옛날엔 구로구가 없었고 영등포구였는데 구로구의 어떤 산꼭대기에 시흥동인가 어디 살았는데 누나가 한 30년 전에 저는 가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도로가 서울에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도로가 거의 한 1m밖에 안 되더라고. 옆에 집 붙어 있고요. 저는 어릴 때 왜 이 집을 재건축 안 하냐 새로 안 짓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으려면 어떻게 돼? 도로 3m 내주고 나면 지을 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중개도 이제 우리 용어 정의가 6개가 있는데 우리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용회사법에서 쓰는 중개하고 일반 국어사전에 있는 중개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어쨌든 용어 정의란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이다. 일반적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그것만을 기억하시고 우리 8페이지에 보면 용어 정의가 6개가 있는데요. 6개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별표해 놓고 쉬었다가 용어 정의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